바람 많이 부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예, 여기 바닷가 저 너머에 태양 뒤에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구별의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이제 서해바다인데요. 서해바다 이제 서천군의 이제 비인면의 다사리 마을이라는 데 와 있습니다. 다사리 마을 와 보니까는 이제 서산의 태안의 그런 해안 분위기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바닷물이 지금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항구가 지금 보면 상당히 아직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도로 이런 물량장, 선착장 공사는 아주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시골적인 분위기는 많이 나고 있고요. 이쪽 뒤로 보면 이제 펜션 단지가 좀 있고, 이 해안도로가 이렇게 산책으로 또 갈 만한 코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이렇게 바닷물에 돌 같은 거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 물고기들이 못 빠져나가가지고 저거 이제 잡는 그런 것도 있네요. 저 이름을 까먹었네요. 예,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연식이 자꾸 되어가지고 단어도 까먹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한번 여기 다사리 항을 한번 왔으니까 한번 구경을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맨땅에 이렇게 지금 뭐 고기 잡을 수 있는 어류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이쪽에가 이제 또 물량장이 저렇게 있는데요. 물량장이요. 배들이 이제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뜨고 가라앉고 물이 나가면 가라앉고 그런 모양입니다. 애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이름이 상당히 예뻐요. 다사리, 다사랑. 네, 다사리 항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져나가 있네. 아, 저기 예쁜 여기 해변이 하나 보이네요. 저쪽에. 저쪽으로는 다 해변이네. 이제 서천에 왔으면 이제 무창포 해수욕장이 이제 가까이 있고 군산항원도 이제 가깝기 때문에 서해안 여행지로서 이제 다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역시 해가 지는 무렵이 와가지고 네. 지금 시각은 이제 2021년 3월, 예, 오늘이 한 21, 22, 2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요즘 뭐 날짜 가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방콕만 하다가 이렇게 바닷가에 한번 또 나와보니까 찬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CPU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22일인가 21일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오늘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예, 여기는 충청남도. 예, 아직까지는 충청남도입니다. 전라북도하고 이제 경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죠. 여기를 비인면을 지나면 이제 군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아직 많이 현대화식으로 정리정돈 이런 어항 개발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돼. 그냥 옛날에 그런 오천 폭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들도 상당히 이렇게 넓적넓적한 배들이 많이 있네요.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야, 다 많이 빠졌네. 완전히 갯벌항이군요. 갯벌항. 애들이 어떻게 여기 물량장 위로 올라왔지? 바다 오면은 뭐 배하고 갈매기, 바람 이 세 가지는 뭐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아, 짠내. 바다의 짠내. 예, 특이한 그 바다 짠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임자 없이, 주인 없이 갯벌에 갇히고 물 위에 떠 있는 고깃배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면 저 배들이 이제 부력을 받아서 둥실둥실 뜨겠죠. 오늘은 월요일이라 뭐 전부 직장애들 가셨는지 저 혼자밖에 없네요. 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마을에 있는 다사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항 해안길이 2.3km네요. 예, 보면 다사항 시작점 현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바다죠. 바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독살. 예, 해변가에 독살 시설이 있는 그 다사항 해변 산책길입니다. 예, 이렇게.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독살이죠, 독살. 다사항에 산책길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생태 탐방로. 예, 생태 탐방로 주의사항 해가지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합시다.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일모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삼갑시다. 만조시 물이 들어왔을 때 안전을 위하여 생태 탐방로 바닷길을 제안합니다. 해가지고 이쪽이 손돌이 갯벌 체험장 다사항 7.5km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될 것 같네요. 7.5km 어우 너무 멀어. 야, 이거 독살. 네, 독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물이 상당히 시커멓게 보이네. 상당히 시커멓네, 물이. 갯벌이 여기는 조금 시커먼 갯벌인 것 같아요. 산책하기는 딱 좋네요, 산책하기가. 아마 이런 데 가면 무슨 전망대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